타고난 끼와 재능 덕분일까요? 시각장애인인 경희 씨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는 팔색조 매력녀입니다. 저는 흥부자, 매력부자, 애교부자, 송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말잖아,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오는 거 알고 많잖아, 많잖아. 말 덮쳐자, 말 막아.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맞아, 저 용감하고. 내 사랑의 싸움이지, 따지고 보자. 과연 이들 부부는 사랑하는 만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안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복지관. 평소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경희 씨는 요즘 음률에 맞춰 북을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난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특유의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유독 돋보이는 그녀입니다. 경희님은 다른 건 뭐 다 괜찮아요. 에너지도 좋은데 너무 좀 과하다? 과하다. 조용히 해라. 언니 신들린 것 같아. 너무 잘해. 오케이, 오케이. 고개를 그냥 막 받고 막. 어우, 너무 잘했어. 치니까 또 얼마나 신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 우리 영감한테 쌓인 스트레스 이걸로 이걸로 푸는겨.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조금 전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경희 씨입니다. 저런 빛은 보여요. 빛은 보이고 만약에 뒤에 벽이 하얀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까만 머리는 보여요. 근데 앞에 얼굴이라든가 그런 건 안 보여요. 점자 블록이 없는 보행로나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동 킥보드 등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기 일쑤이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RP라는 병은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이거는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되는 거라서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내 사랑하는 자식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옛날 얼굴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견디기 힘들었던 지난 날들. 암흑 속에 갇혀 지냈던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사실 남편의 도움이 컸습니다. 추운데 왜 이렇게 문 옷도 제대로 안 잠그고 다녀. 아이고. 됐어? 예, 겨울에 긴 옷은 치렁치렁 거려가지고. 16년 전부터 그녀의 눈이 돼주고 있는 건 물론 늘 아내가 1순위인 남편 덕천 씨인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루에 12번도 사랑꾼과 잔소리꾼을 오간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랍니다. 왜 마스크도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게 뭐 이빨 청춘이나 아줌씨가 안 채우고 나면 또 영감이 또 채워줄까 봐 일부러 그랬지 뭐. 안 한다. 그럼 자기 이제 퇴근하는 길이니까 갈 때 시당 같이 들려서 시당 봐가져 가자. 알았어. 차까지. 아, 영감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뭘 착해 이 영감아. 영감 영감하지 말아라. 아직 나 영계거든. 아이고 영계나 무슨 영계. 내가 영계지. 할마시가 무슨 영계냐. 여보. 갈수록 시시콜콜 잔소리에 간섭이 심해지는 남편 덕천 씨가 못마땅한 아내 경희 씨인데요. 저 장갑 안 꼈나? 따뜻하게 하고 있어. 아니, 누구 손이 돌잖아. 거기 있기 돌잖아. 그러게 내가 따뜻해야지. 나 시장 그전에 여기서 봤을 때랑
뭐 많이 바뀐 거 있어? 지금 안 보이니까 난 모르겠어.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대로야. 그대로. 그대로. 청국장 하나랑 예. 무가 하나 주세요. 예. 그렇다고 남편의 마음과 잔소리의 이유를 아내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겁나는 거지. 저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점명이라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못 본다. 그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그날 저녁. 복지관 앞까지 데리러 와주고 시장도 함께 가준 남편을 위해 경희 씨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처럼 맛있는 요리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해 보려는 모양인데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이어 밥을 지으려는 찰나 그만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또 뭘 떨어뜨리니? 떨어뜨리면 못 찾아 어디야? 아니 그걸 또 왜 거기다 얹어놨대? 거봐 이런다니까 우리 영감이 어디 뭐가 한쪽에 있으면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리면 어떡할까라고 딱 자리를 잡아서 해놔야 되는데 맨날 한쪽 구퉁아리. 남편 덕천 씨가 정해둔 위치에 물건을 두지 않은 바람에 생긴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게 말썽입니다. 이게 콩이 두 개인데 무슨 콩이지 이게? 뭐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 어떡해? 엄마 이거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 어? 아이고 이거 콩을 다 쏟았어. 아이고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참말로.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말을 해야지 나한테. 아이고. 말을 하고 하지. 뭐 물어보고 해야지. 하여튼 아이고. 안 물어보고 해야지.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에이. 써줄래다가 또. 딴데 잘 물어보고 오더니 왜 그래. 아이고. 알았어? 그걸 또 쏟아가지고 속을 새기나. 아이고 내 꼴을 못 봐야 내 꼴을. 콩이 여기도 떨어져 있네. 아이고. 아이고. 뭐 딴 때는 영감 말고 잘 물러드니. 에라이. 아이고. 아 정이야 많지. 시끄럽고 좀. 아우 시끄럽잖아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난다 이게. 좀 조용히 하고 좀 차. 여기서 조용하고 차분하면 완전 이거지. 오하라 남편은 될 것도 아니오. 아니지. 오하라 남편은 못 따라가지. 어 이거 꼬였어. 응? 봐봐 줄 길이. 응? 이쪽이 응. 더 길어. 나 나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때문에 못하는 게 없는 우리 남편. 매니저에 스타일리스트에 메이크업까지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영감은 재주가 너무 없는 겨. 아 짜증나 죽고서 재주가 너무 없어. 아이고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 겨. 그 오하라 남편은 세상에 그렇게 해서 화장도 해준다는데 이 연습도 못하고 뭘 하는 게 있어야지. 조금만 더 다정다감한 성격에 부드럽게 말해주길 바라는 아내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덕천 씨는 다시 방에 들어가 게임 삼매경에 빠져버렸는데요. 게임? 아이고 요즘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해요. 아 어떻게 늙은이가 왜 늦게 왜 게임 중독에 걸렸어?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맞아 저 영감하고. 사랑의 싸움이지 뭐 따지고 보면. 서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 싸움이지 뭐. 그래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던가요? 내가 만들어줄까?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꼬막 하트 표시요. 사랑 이 사람 안 보여도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화이트디 사탕도 사오고 그런 거 잘해요. 꼬막 하트 선물이다. 뿅뿅뿅. 자, 꼬막 하트. 뿅 날라간다. 더워라 하트가. 잔소리꾼에서 사랑꾼으로 노선 변경한 덕천 씨 덕분에 평화를 되찾은 듯 보이는 부부입니다. 이거 그게 제일 짱짱해요. 짱짱하죠. 열심히 잘 먹어야지 건강하지. 아프지 말아라. 알았냐? 너무 자상한 남편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맨날 그러잖아. 오하란가 뭔가 그 남편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따라가려면 멀었지. 아이고. 성격 자체가 아닌 거지. 성격이 아닌 게 뭐가 성격이 아니야.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조용하고 자상하고 아저씨 시끄럽잖아. 그 사람은 그 성격이고 나는 내 성격이거든. 그러면은 오하라 씨한테 전화해서 비결을 한번 물어볼까요? 비결을?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면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게 잘해 주실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요? 배려하는 거 같아요. 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둘이 성격이 딱 맞고 이래서 사는 부부는 거의 없어요. 저희도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게 되게 많은데 그럼 거기에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 통화하는 소리 들었지? 서로 이렇게 잔잔하고 자상하고 이렇게 조용하게만서 다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하라란 말이야. 네, 잠깐 이 말이 나오니까 지금 잠깐 내가 얼마나 자상한가를 내가 보여주지. 뭘 또 그렇게 자상하게 했는지 모르겠네.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이거를 엎질러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표시를 싹 해줄 거예요. 그래도 오하라 씨의 조언이 통한 걸까요? 손 만지고 표시 되나? 두 개는 표시돼? 덕천 씨가 먼저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봐봐, 좀 만져봐봐. 여기는 벽돌색이고 밑에는 띵콩에 스티커가 크고 또 짜오공에 스티커가 여기 두 개, 세 개, 쬐깐한 것까지 세 개부터 있고 알았어. 알았나? 내가 이 정도 자상한데 이 바보야. 이렇게 자상한 남편을 남의 남편이랑 비교를 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기분 나쁘잖아 이거야. 응. 아, 아이고 내 신랑. 신랑밖에 없지? 아이 그래. 딱 지금 이 순간처럼만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며칠 후 택시를 운행하는 남편 덕천 씨가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와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요. 반면 그 시각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둘러 외출에 나서는 경희 씨입니다. 난타 말고도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게 또 있기 때문인데요. 노래 소리가 밖까지 흘러나오는 이곳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 교실. 그런데 1시부터 3시였던 수업이 올해부터는 2시부터 4시로 변경됐는데 나올 때 남편이 자고 있어 미처 말해주지 못한 상황. 그 사정을 알 리 없는 남편 덕전 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 역시 이거. 3시면 수업을 마치고 아내가 집으로 출발할 시간인데 말이죠.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삐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녹음이 끝나면 별표나 우물 정자를 눌러주십시오. 전화 안 받나? 멀뚱아! 빨리 받아! 전화 나한테 해줘. 평소 때와 달리 통화가 되지 않으니 걱정이 눈처럼 불어납니다. 걱정되죠. 그러면 전에도 매너에 빠지고 또 차에 부딪히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전화 안 받으면 열받죠. 예전처럼 오는 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시간이 흐를수록 속이 더 타들어가는데요. 평소보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 아내 경희 씨. 자기야! 나왔어! 하지만 이미 남편 덕천 씨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얼래? 대답 없네.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있나? 엄마 여기 있나 봐. 어우씨! 아 근데 시민들 대답을 안 해! 말쟁이 왜 전화도 안 받고 누가 따라 전화하고 문자도 넣고 아니 음성도 넣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말이야. 전화 뒀다 뭐해? 전번에 사고 난 거 생각하면은 시간이 끝나면 와야지. 아 좀 전화 오는 거 알고. 왔잖아. 아 그럼 걱정되니까 전화 그렇게 하지. 내가 어린애야. 에휴 말 덕초자 막아. 에이, 나 끌어, 내가. 알라. 먹거나. 끊기는 먹었거나.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마다 늘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에 남편 덕천 씨에게 기다렸던 한 시간은 그냥 한 시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의 마음도 모른 채 덩달아 목소리만 높이는 아내를 보니 속이 더 상합니다. 섭섭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본인이 알죠. 모르는 건 아닌데 알면서도 이제 꼭 그렇게 받아치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찾아온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덕천 씨가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경희 씨를 위한 결명자차를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아, 결명자를 원래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 2, 30년 전 지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다고 그러니까 눈에 좋다고 그러니까 뭐 먹여야죠. 결혼 44년 차 부부의 의리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서일까요? 부부 싸움을 했어도 덕천 씨는 여전히 온통 경희 씨 생각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후 남편 덕천 씨가 또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와 잠이 든 시각에 외출에 나선 아내 경희 씨인데요. 오늘은 주부 노래 교실도 난타 수업도 아닙니다. 멋진 조리복에 모자까지 쓰고 일일 제빵사로 변신했는데요. 저기 우리 아저씨가 좀 삐졌어요. 며칠 전에 싸웠거든요. 싸우셨어요? 아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이 케이크를 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좀 화해를 하고 싶은데 예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그러면 도와주세요. 최대한
좋은 선물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달달한 간식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특별히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깜짝 화해의 선물을 하고 싶어서라는데요. 아까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네. 위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듯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서서히 케이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과연 경희 씨는 예쁜 케이크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님 딸기 좋아하세요? 아이고, 딸기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잡식까지, 잡식까지. 아이고. 그럼 딸기를 많이 올릴까요? 조금 올릴까요? 많이 올리면 많이 먹겠죠? 그럼 우리 많이 올리는 걸로 합시다. 부드러운 생크림 케이크 위에 화룡점점 달콤한 딸기를 올려주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딸기 생크림 케이크 완성입니다. 이렇게 비싼 딸기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내가 선물을 해서 하야하자고 하는데 안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남편 덕천 씨도 아내 경희 씨의 깜짝 화해 선물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오로지 남편만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를 들고 경희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 내가 이거 하회하려고 케이크가 내가 만들어 온 거예요. 아, 자기 삐, 예? 자기 삐져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나와. 뭐를 걔가 좋았다고 호들갑을 떠났다. 아, 내가 자기가 삐졌잖아. 내가 전화 안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뚱해가 있으니까. 에이, 또 내가 마음이 편해? 내가 삐는지 어떻게 알았나?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감각으로도 다 알아, 삐진 거. 모를까 봐, 아이고. 야. 뭘 했는데, 지금? 에라이, 에라이. 여기다가 흔들거려가지고 다 떨어졌잖아. 또 잔소리를 해내. 밀렸잖아, 케이크. 아이고, 내가 금방 만든 거를 들고 올라 계단에 올라오면서 옷 작다가 그게 옆으로 또 삐딱하게 넘어갔구만. 아니, 멀뚱이야. 그러니까 멀뚱이라고 그러지. 달래 멀뚱이라고. 아내 경희 씨의 깜짝 선물에 남편 덕천 씨도 엉킨 감정의 실타래가 완전히 풀린 것 같죠? 하이합시다! 화이팅! 이제 삐딱이 봐봐, 죽을 줄 알아. 후, 자. 에이, 죽기는 왜. 하나, 둘. 입에 잘 들어갔나? 에이구, 우리 영감 최고 이뻐. 이놈 영감 어디 갔어? 에라이, 없다. 나 없다. 어디야? 내 영감 최고.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네. 27살과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만나 어느덧 함께 황혼에 접어든 두 사람. 조금만 차분하고 성격이 좀 덜 급했으면 좋겠지. 저기 그리고 좀 게임을 안 해야 돼, 게임을. 우리 사랑스러운 사모님. 뭐야, 뭐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거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주길 바라고. 하여튼 올해는 건강하게 앞으로 오래오래 살도록 간절하게 빕니다. 아미타불. 할렐루야. 앞으로도 달달하고 즐거운 인생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난타의 노래, 각종 악기 연주까지 열정적인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송경희 씨 인생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네. 남편의 잔소리가 문제인데 사랑이 가득 담긴 거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네. 때로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두 사람의 실랑이가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네. 자꾸 들으면 좀 듣기 싫고 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은 남편 덕천 씨 같은 경우에 목소리만 컸지 아내를 위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느껴졌어요. 다만, 예, 다만 잔소리 여러 번 하시는 거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여주시고 네. 아내 경희 씨도 남편의 그런 마음 좀 이해하셔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윤정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두 분이 말다툼을 한 날에도 서로를 위해서 결명자차를 끓이고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부부의 사랑이 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20대에 만나서 70대가 된 부부, 4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티격태격하고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부드럽고 훈훈하게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춘봉 씨 만나보러 갈 시간인데요. 네. 춘봉 씨가 오늘은 수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특별한 도전을 했을지 궁금해지는데 색다른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때론 뜨겁고 때론 유쾌하고 때론 감동적인 모험이 시작된다. 뭐든지 도전하는 남자, 춘봉 씨의 색다른 도전. 오늘도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열정 가득 춘봉 씨. 와, 이렇게? 그런데 어쩐지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벽화 모르세요? 이렇게 벽화 멋있는 데서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량하고 정말 어두컴컴한 동네가 이 벽화 하나로 이 동네 살린 것 같아요. 파란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이번엔 벽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벽화요? 예. 정말요? 네.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물속에서 헤엄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피디님, 그러면 빨리 하셔야죠. 뭘요? 아, 피디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 이번 주제는, 뭐 이번 도전까지는 뭐 이런 거 두두두두두 이런 거. 아, 자, 춘봉 씨, 이번 도전까지는? 도전까지는? 바로 벽화입니다. 벽화입니다! 벽화! 삭막했던 거리에 색동 옷을 입혀라. 평범한 골목을 화려한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마을 벽화 프로젝트. 잘 그린 벽화 하나는 동네 전체를 핫플레이스로 만들기도 하죠. 그중 벽화 마을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수원시 행궁동. 이곳에 춘봉 씨에게 벽화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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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벽화 배우러 온 김춘봉입니다. 아,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벽화가 김명수입니다. 와. 경력 35년. 대한민국 최고 벽화명인 김영수 벽화가입니다. 제가 걱정이 있는 게 제 손이 워낙 똥손이에요. 뭐 만지기만 하면 깨지고 찢어지고 아니 또 벽화를 제가 이걸 그릴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 고민이에요. 제가 뭐 벽화 경력 35년인데 뭘 못 가르쳐드리겠어요. 벽화는 그거잖아요. 내가 혼자서 캠퍼스에서 그리는 네. 그림이 아니라 거리에 그리는 벽화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셔서 틀리는 일 있어도 또 다시 바로잡고 인생처럼 이렇게 돌고 또 편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벽화 열심히 한번 그려봅시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춘봉 씨의 열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간단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제 실력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다 이렇게 칠해요. 아주 가볍게 칠할 수 있죠. 그리고 진한 색깔을 칠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더 멋있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흰색 페인트를 조금 섞어서 이런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죠. 다르게 나오네요. 네, 다르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하면 뭐라 그래 이걸 영어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 되잖아요. 더 멋있죠. 여기는 풀밭. 여기는 하늘. 하늘을 해야 돼요. 하늘은 이제 하늘은 푸른색이라 그랬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늘 같죠. 푸른 하늘 그러네요. 같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그냥 작품 같은데? 그렇죠.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구름 그래. 구름을 그려볼게요. 구름을 그렇게 하죠.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먼저 있던 그 마르지 않은 하늘과
예, 그 흰색 페인트가 어울려져서 이렇게 구름이 네. 이게 지금 아. 제가 춘봉 씨한테 시범을 보이니까 여기 네. 작은 데다 그리지만 저희는 막 300m, 400m 막 너무나도 큰 벽에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뽕뽕뽕 찍으면 뭐가 딱 봐봐. 아, 멀리 있는 그 잔디밭. 잔디밭.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춘봉 씨의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데요. 진짜 벽화가 마음으로 그린다는 게 맞네요. 자, 이제 제가 네. 그리는 거 보셨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조금만 연습해 볼까요? 아, 떨려요. 보기는 잘 봤는데. 네. 일단 이제 춘봉 씨가 마음이 삐뚤어졌나 바로 됐나 한번 선 직선을 한번 거 볼게요. 위에서. 자, 직선을 딱 거 보세요. 직선 그는 건데 왜 이렇게 썰리죠? 썰리죠. 괜히 누가 시키면 더 떨어요. 어, 왜 안 나가? 어. 아이고. 아이. 죄송해요. 성질 나왔네. 아, 여기. 무서워요.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균일하게 쫙 이렇게 한 번만 더 가보세요. 아, 높이도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서는 다 잡고 여기 가서 마음이 좀 헤어져서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벽화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나 저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야. 에이, 자꾸 벌어지네. 아, 네. 무지개를 그릴 거예요. 무지개요? 응,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오, 진짜 이거 하나만도 무지개 같네요. 네네. 잠깐. 좀 뭔가 다르죠? 한 번만 더. 요 간격이 똑같게 한번 해보세요. 집중.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네요. 딱 또 한 번. 와, 역시 작가님. 이래야지 일곱 빛깔 물지개를 그릴 수 이래야지 일곱 빛깔 물지개를 그릴 수 있는 두 번이나 힘자랑을 해버린 춘봉 씨. 춘봉 씨, 저희 출연료에서 분필 값은 빼고 드릴게요. 한번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 잘하셨어요.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이거. 그래도 저는 또 예쁘고 마음이 착하니까 용서해드릴게요. 오늘 부러뜨린 분필수만큼 춘봉 씨 벽화 실력도 늘어났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춘봉 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작한 야, 저를 위해서 만든 전용판이에요? 하나, 꽃잎 같아요? 아직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중심으로 와야 돼요. 아,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네. 셋. 첫 수레 배부르겠어요. 다섯. 한 천 번만 여섯. 해보세요. 네. 됐어. 그래도 좀 내가 볼 때 어때요? 네. 아. 아니,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혼나요? 정말? 이런 꽃 갖고는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네, 또 둘, 가운데로 보이세요. 셋, 넷. 아직 멀었어. 다섯. 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느낌을 봐봐. 살짝 대요. 힘 주지 말고 눌러요. 이런 꽃잎이 되잖아요. 살짝 됐다가 눌러요. 살짝 됐다가 누르고 살짝 됐다가 누르고 살짝 됐다가 눌러서 분 모양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죠. 예쁘죠. 이런 모양. 뭐 이런 모양 꽃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 그려야 되지 않을까. 준비되지 않은 춘봉 씨에게 성큼 다가온 시련. 춘봉 씨, 네. 너무 힘드시죠? 아까 종이로 그리고 할 때는 야, 이거 완전히 꿀이다, 할만하다 라고 했었는데 진짜 벽에 붓을 들고 그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지? 어마 이렇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춘봉 씨가 누구예요? 도전이잖아요. 네, 도전이 아니고 도전? 맞죠. 하면 돼요. 저는 춘봉 씨를 믿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눈물나, 눈물나. 어느새 어스름이 짙어졌지만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벽화 작업실과 춘봉 씨 마음속 열정인데요. 꽃을 그린다고 그리는데 자꾸 불가사리기도 됐고 닭발도 됐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장장 8시간. 새하얀 벽이 춘봉 씨의 손길로 인해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까지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아, 네, 춘봉 씨. 작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열심히 지금 그리고 있었어요. 요것도 그 그림 그린 그림이고. 진짜 네. 노력 가상하시다. 위로 좀 올려봐 주세요. 위로요? 네. 네, 네 끝까지 올렸습니다. 내려보시고요. 예. 와, 꽃도 꽃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춘봉 씨 마음이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마음이면 같이 벽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 걱정 많이 했어요. 네. 벽화 같이 못 그릴 줄 알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동네 마담하고 좋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며칠 만이에요. 네, 드디어 만났네요. 네, 저 열심히 눈물 막 흘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춘봉 씨를 위해서 이 담을 준비했어요. 한 15m 될 거예요. 네, 좀 낮은 담이죠. 아, 그리고 춘봉 씨, 네네. 우리 그냥 그림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네네. 3대 3으로 나눠서 대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3대 3이요? 네. 해보시죠 뭐. 네, 그렇게 3대 3. 할게요. 그러면 이 담을 제공해 주신 우리 카페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와. 골목을 빛나게 화이팅! 벽화를 우리에게 맡겨라! 공평하게 벽을 반으로 나누고 본격적인 벽화 그리기 대결이 시작됩니다. 좀 이쪽은 칠해주지 마. 안 칠해. 걱정하지 마세요. 춘봉 씨도 드디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하얀 거 묻혀서? 네, 하얀 거 묻혀서 그냥 해준 대로 하시면 돼요. 밤새 꽃잎 그리기만 연습했던 춘봉 씨. 과연 불가사리도 닭발도 아닌 꽃잎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지 해봤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고생했어요. 네네네. 마무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장장 4시간.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도 춘봉 씨와 작가님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차가웠던 벽에 봄이 찾아온 듯하네요. 벽화의 승자는 우리 춘봉님 캐릭터가 멋지게 그려있는 영상자였습니다. 이번 패배에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고 오늘 이후부터는 제가 벽화를 사랑하는 남자 벽봉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또 짓고 또 한 번의 불가능은 없다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의 패배가 도전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춘봉 씨의 다음 도전을 기대해 주세요. I was a dead man.
네, 대결에서 아쉽게 지긴 했지만 네. 대결날 춘봉 씨가 화사하고 예쁘게 가득 끓여놓은 꽃송이 보니까 며칠 동안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짐작이 돼서 감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냥 평범한 담벼락이었는데 네. 불과 4시간 만에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가득한 맞아요. 그런 담벼락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가서 사진 한 점 꼭 찍어야 되겠네요. 네, 너무 멋지게 벽화가 완성이 돼서 이제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순서인데요. 치과는 다른 병원보다 중간중간 점검도 해야 되니까 좀 자주 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치과 다녀왔는데 네. 사실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이가 아무리 아프고 불편해도 그냥 참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수조차 쉽지 않은데요. 나가 오신 거 입안에 있을 때 움직이시면 뭐 고리나 허가 다치실 수도 있고 떨림 있으시면 불안해하시면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본인은 못 하는 게 맞아요? 안 돼요? 어떻게 끝까지 간다 해서 취재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간 곳. 이곳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한 생활센터입니다. 아직 아침 이른 시간, 이곳에서 제보자 윤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윤정 씨에게 치과 진료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내게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등록방은 가더니 안 받아주고 다른 곳에 가보자고 그래서 그게 불편하죠. 현재 윤정 씨의 치아 상태는 윗니 7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 때문에 윤정 씨는 매번 식사로 항상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치아가 결국 화근이 된 겁니다. 저만은 동자 아빠인데 치과를 가니까 불편해가지고 조금 있다 같이 하다가 온까지 시간이 됐어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대체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제작진이 윤정 씨와 함께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윤정 씨가 거주하는 동네에 치과 방문. 아니요. 제가 뇌병변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움직임이 많아요. 움직임이 많으시다고요? 한번 여쭤봐야 돼서. 잠시 후. 안녕하세요. 눈이 이렇게 불쑤셔서 움직이니까요. 그걸 붙잡을 수 그러려면 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 이제 남자 강사를 하는데 동네 치과를 갔다 온 데 가시려고 근데 분위기도 못 쳐지고 이거 안 돼요? 어떻게 이거 판정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구별을 인력 기술자 붙어야 되는데 판정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명 올 거 말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동네에서 구매하지 마요.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병원을 방문한 윤정 씨. 이번엔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뇌병변장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떨림 같은 게 좀 심하신데. 몸을 약간 감싸듯이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패드랙이라도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많이 떨림이 있으시면 불안해하시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윤정 씨가 사는 동네 치과에서는 대부분 진료가 어렵다는 입장. 다른 치과에도 문의해봤는데요. 네, 저 내병구 원장의 분인데요. 저 그 몸을 이렇게 떨고 움직이거든요, 진료받을 때. 그러시면 저희가 또 어시분이 한 분 더 붙어야 돼가지고 저희 1순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전화하는 곳마다 장애인은 치료가 어렵다며 거절. 네. 그럼 혹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거나 몸을 잡아주는 기구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 기구 없는데 머리를 잡아서 문제는 그렇게 아니고 문제는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은 바로 치주 질환인데요. 하지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비해 구강검진 수검률은 매우 낮은데 그만큼 치과 문턱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장애인도 치료 받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받는 게 너무 속상해요. 취재 끝에 알게 된 동작구의 한 치과.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지금 내병변 장애인이거든요. 진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돼 있는 내부. 우와. 조금 도와드리는 거죠? 제일 좀 감동받았던 게 일본에 있던 그냥 개인 치과병원이었거든요. 개인 치과였는데 좀 내병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처럼 좀 치료 어려우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오셔서 그냥 치과 치료보다는 뭐 스케일링 받으시고 칫솔질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료를 개인 로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만약에 개원하면 이런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 의사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치매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괜찮으세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도 구비.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요. 조금 편해요. 좀 편하세요? 이런 곳이 좀 더 많으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 치료 시스템을 갖추기엔 한계가 있답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진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장비나 여러 가지 좀 투입되는 게 많은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치과 의사분들한테 장애인 진료를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걸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장애인 진료를 했었을 때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뭐 지원 같은 것도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문 치과는 없을까요? 서울시 성동구의 한 치과병원.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치과인데요. 진료실은 물론 전신 마취실, 패디랩실, 구강 촬영실, 기공실 등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전신 마취에 필요한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의 사전 검사를 병원 내부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프거나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입 뺀 자리 뼈 쪽으로요. 윤정 씨의 치아 상태는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뼈 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 치료가 완전히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틀니라던가 임플란트라던가 하는 그런 보철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요.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라면 경우에 따라 치료비는 물론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활동 보조인이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행동 조절과 몸의 움직임 때문에 치과 치료가 어려웠던 중증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답니다. 중증 장애인 분들에게 이런 고난이도 치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 시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너무 적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10개월 정도가 밀리는 거고. 정부에서는 전국 15개의 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전국의 치과 수에 비해 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 찾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그렇다면 15곳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쉽게 진료를 볼 수 있을까요? 대학교 치과병원입니다. 현재 전화량이 회선 수 이상 증가하여 모든 상담원 연결이 불가하오니 잠시 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전화를 해두고 기다리는 시간도 보통은 한 30분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5곳의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그나마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 한 곳 더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누구에게나 당연해야 할 권리인 치과 진료. 윤정 씨는 오늘도 한숨뿐입니다. 언제쯤 속 편히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전국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한 15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일반 치과 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보자께서 왜 한번 이렇게 구강진료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문제는 이런 곳이 많지 않을 뿐더러 예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짧게는 2, 3개월 또 길게는 6, 7개월을 기다려야 하니까 자꾸 병을 방치하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하루빨리 지금보다 더 편하고 또 안전하게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한국 수어 배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앞서 춘봉 씨가 벽화에 도전했었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벽화. 요거 네. 수어를 어떻게 할까요? 벽화. 그리다는 네. 이게 그림을 그리다인데 요거를 벽화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몇 프로 이렇게 그려도 그러면은 그렇군요. 벽에다 그리는 그림. 네. 그림. 네. 벽화라는 예쁜 네. 한국 수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